안녕하세요. 저는 창작 실험 과정과 공유에 참여하는 공영선입니다. 저는 무용과 안무를 공부하고 감각과 믿음을 주제로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F는 미래의 신화다라는 근본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여러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모여서요. 미래 신화 무용, SF 무용 제작기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는 신화와 SF의 공통점은 SF와 신화는 다 이야기를 들려주죠. 근데 그 이야기는 두 가지 다 다른 시공간을 만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는 언어를 말을 통해서긴 하지만 언어의 논리와는 이렇게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감각의 논리를 이 불러일으키게 되는 작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감각적 운동은 제 편의상 제가 생각하는 안무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인데요. 퍼포머가 어떠한 명확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차르르한 아우라처럼, 이게 관객, 그러니까 관찰자 관객한테까지 가서 닿을 수 있는, 그 감각의 아우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운동성들을 이렇게 나열시키고 그것들을 관객들이 조합함으로써 스스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나게 되기를 저는 희망을 하거든요. 그러한 방식을 이 감각적 운동을 이번 작업에서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찾아가는 리서치도 있고 나에게 찾아오는 리서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문득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반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작업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보면, 나에게 그 찾아온 것들에,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서인지,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하는 입장으로, 저희 파트너, 리서치 파트너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워크샵을 진행을 했거든요. 길가의 SF라고 해서 그냥 길 가다가, 저거 되게 SF스러운데? 이런 장면들을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찍어서 그것들을 쫙 나열해놓고 얘네들을 다시 모아보기도 하고 분류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단어들을 찾아서 붙여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방방 뛰는 리서치들을 했어요. 이렇게 시간 순서 안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되게 SF스럽고 신화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어지는 맥락 없이 띄엄띄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SF 작업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작가들은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려나? 이건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같이, SF 무용 페스티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 하는데, 처음에는 올해 당장 하고 싶었어요. 2021년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누구 없어요? 라고 묻고 싶어요. 같이 좀할 사람 없나?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모집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